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한편 영상을 따끈따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머나먼 순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신바람 이동 캠퍼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그 중간에 우리 한 분의 교육사 안실에 방문해서 영상 한 편을 만들고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파트에 와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분이다. 이 날씨의 주인은 누구시죠?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세 분 다 목사님이시죠? 다섯 명. 다섯 명. 네, 다섯 분이. 다섯 분 목사님이신데, 그 남의 이름이 뭐죠? 목란회. 아, 장목반 이름이 목란회라고 합니다. 아, 목자가 목회라는 뜻이고, 란, 자란 데 란처라는 뜻이고, 아, 모입니다. 아, 이런 뜻이 되겠군요. 아, 날씨 좀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우리 목사님, 최갑교 목사님 댁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 최갑교 목사님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한 5년 네. 했었어요. 아, 30년 전에. 이제 목회한다고 완전히 젖고, 네. 그러다 이제 2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서 네. 그 외로울 때 네. 사람들 못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산에 다니다가 네. 난초를 아. 발견해서 다시 이게 접한 계기가 됐어요. 아, 자. 아이고, 아파트 베란다 커튼으로 차광을 하시고 LED 램프를 하셨고, 램프는 좀 유색이다, 그죠? 예. 네, 램프는 유색보다는 풀포장 화이트가 더 좋고요. 예. 아, 여기도 난실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좀 좋은 것들. 아, 여기 좋은 것들요? 네. 아하, 볼까요? 아이고, 여기 보름달이 하나 있고. 아, 좋아요. 아, 일곱 개. 좋아요. 천종이. 이거 먼저 빨리 치워야 되겠다. 네, 그겁니다. 오, 종이 이제 나오네요. 예, 앞쪽 나옵니다. 어, 거복산도 있고. 거복산이 한 20쪽 되나요? 아, 20쪽요? 네. 어, 이거, 거복산 삽성이 있는 품종이죠? 요게 지금 올해 두 쪽 받았습니다. 여기 뭐죠? 여기 남산관. 남산관? 아, 축하드려요. 백설기. 뒤에 이게 작은 건데, 올해 2등급, 1등급 나옵니다. 백설기는 뭐죠? 그, 이제, 남해소가 변형된 복륜. 아, 예, 예, 예. 아, 그걸 이래 백설기였구나. 예. 2등급 나와서 요거 잘 됐다 그랬는데, 보너스가 1등급이 나왔어요. 좋아요. 아, 돌담길. 아, 세상이 나오네요. 예, 요 큰 거는 아주, 아주 잘 받았어요. 아, 그래요? 요거는 착하는 거고. 정일품. 요거 저 1등급 나온 7장이고 요거 1등급 나옵니다. 아, 이 정일품은 올해. 일본 출간에 아시죠? 아, 그런가요? 예, 네, 일본 출간 창성지화. 이게 이제 삼홍 한 쪽 이 사갖고 1년 반 만에 다섯 쪽 됐습니다. 아, 삼홍 한 쪽으로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에 다섯 쪽. 예. 대단하네. 와, 이거 뭐 우리 프로보다 더 잘 키우시네요. 이거 좀 유튜브 보고 이래 됐어요? 아니면 아, 뭐? 유튜브죠, 뭐. 유튜브에, 아, 이거 대단합니다. 아, 이것도 화형이 좋네요. 예. 근데 그 화형이 그 사진 보니까 좋더라고요. 아, 좋아요. 조금 가져왔는데. 오동도. 네. 금방 이렇게 번성해갖고 꽃이 세 대 물렸어요, 올해. 어허, 축하드려요. 좋습니다. 아하, 이 몬스테라. 요거 한 척 들어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여섯 척, 일곱 척, 네. 그렇네. 아니야. 지존 두 척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와버렸습니다. 아, 예, 지존입니까, 지존? 두 척인데, 다섯 척이 되어버렸어요. 아, 그래. 지존 핫도그 한번 열어보겠어. 조금 말랐네. 이거 아파트라고. 퍼야 좀 말랐어요. 그러네. 요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꽃에 스트라이프가 전혀 안 보이는데. 잎이 잘 생겼네요. 서반. 이런 데서 이제 색화가 나오면 좋죠. 그럼 물 줄 때는 물은 이 흘러내리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만 하면 다 갑니다. 아, 아, 예. 그럼 여기다 물 받치겠네. 물 줄 때는요? 예, 그럼요. 아, 좋아요. 자. 베란다나 발코니가 없는 거실형에서 이렇게 난초를 키우고 있는데요. 물이 지금 떨어지면 이렇게 물이 모이고 물은 이렇게 모아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청결하고 나름 좋습니다. 우리 순천의 실록은 정승호
대표님, 요 분 교육생인데, 네. 아, 이거 더 배울 것도 없는 분이 그래, 교육 끊으셔서 내가 힘쓰이도록 하십니까? 뭐 배운 게 있어요? 배울 거 많습니다. 배울 거 많아요? 예, 실토합니다. 아, 실토해요. 자, 요 하작 한 촉을 가지고, 이풀이 두 장이죠? 그 다음에 넉 장이 나오고, 금년에 두 촉이 나왔는데, 세 배, 네 배로 큰 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프로의 스킬이 여기서 나타나는군요. 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한 3등품. 아, 요 두 촉을. 예, 예. 예. 근데 올해 와서. 예. 2모작으로. 예, 2등급이 더 좋게 나왔죠? 예, 나오고. 보너스로 1등급이 나와요. 아하, 이렇게 되면 300% 지금 농사 잘 됐네요. 몇 개월 만이죠? 이게 한 6-7개월? 6-7개월 만에 300% 농사가 잘 됐다. 아, 이거 아니죠. 남초가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거는 제가 볼 때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 명장님 그 유튜브를 보고 예. 늘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꾸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아, 놀랍습니다. 경력이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2급 교육을 또 받으셨으니 체계가 완전히 잡히면 이제 농사 못 지어서 돈 버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품종만 잘 찍으면 끝이 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아, 되는군요. 얘는 이름이 뭐죠? 흰둥입니다. 흰둥아. 아내가 세상을 뜨고 너무 힘들었을 때 네. 이게 네. 사람 그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못 하고 네. 사람도 못 만나고 그래서 교육도 못 하고 그래서 산에 등산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난초를 발견하고 네. 그 옛날 생각나서 다시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 핸드폰에서 유튜브로 이명장님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서 네. 이제 매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산책하기도 하고 또 옛날 기억 살려서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화 소심도 싸더라고요. 네, 그런 걸 그렇죠. 사서 지금 기르게 됐습니다. 난초야말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해야 되고 또 하면 좋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르면서 참 잘하는 걸 보면서 재미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특별히 이번에 교육을 받게 됐는데 이제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난초 기르시는 분들 꼭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 그 모든 애완인들이 좀 상품을 길러내고 그래 서로 신뢰하고 좋은 것들로 유통되고 그래서 그 나쁜 거 사다가 죽음이 속상한데 그런 일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서로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자 여러분, 식물 카페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 목란에 회원이신 한 분의 목사님께서 계시는 교회에 있는 곳입니다. 식물 카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소나무가 굉장히 예쁘군요. 자, 식물 카페 안에 들어가 볼까요? 알로카시아 다크스타라고 되어있네. 알로카시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식물 판매도 하는군요. 자, 아이고. 식물카페 우리 주인공이신 감사합니다. 우리 남계의 최고의 우리 이명장님 저희 식물카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멋있어요. 이거 좀 중프네요.
있습니다. 레드 컬러.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몬스테라는 잎들이 괴물처럼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몬스테라 잎들을 자세히 보면 잎이 찢어져 있고 구멍이 나 있기도 합니다. 왜 몬스테라 나무의 잎들은 찢어져 있고 또 구멍이 나 있을까요? 그것은 빛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잎들이 함께 누리면서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한 나눔의 흔적이라고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괴물처럼 큰 잎들이 그대로 있다며 밑에 있는 잎들은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 줄란을 한번 여기에다가 한번 이제 조금씩 진격시켜 봐야죠. 예, 좋습니다. 이 알곡 안에 또 줄란까지 들어오면은 네. 멋진 그렇죠. 식물을